주식 시리즈 66탄입니다. 66탄. 자, 이 종목도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면은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희 카페에는 단기 투자자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추천을 받으니까,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돈 내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런 분들은 추천 안 받으시니까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자들만 저희 카페에서는 받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만 원입니다, 만 원.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 급락장에 이 종목이 5,200원까지 빠졌어요. 자, 5,200원이니까 잠재자산이 만 원인데 5,2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여기가 잠재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절대 못 넘어가고 주가가 빠진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무조건 저는 얼마로 보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번 급락장에 4,000원,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4,000원 잡고요. 4,500원, 아니, 그냥 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원에,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이미 잠재자산을 쳤기 때문에 무조건 빠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원. 여기가 지금 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여기를 절대 지금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이제 금융위기가 지금 세계 불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업황이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구간으로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잠재자산 정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책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재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뭔가, 잠재자산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 모릅니다.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 잠재자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잠재자산 정보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고 홍보한 그 장본인이 바로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을 알면 주식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제가 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날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다우 시장이 대단히 이상했다. 자, 다우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네?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증권TV에서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예측을 저는 어떻게 했는가, 이날. 자, 미국 다우 시장이 연일 신고가 3대 지수가 할때 저는 매일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수익 실현하고 요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 엄청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글을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 이날입니다. 정확하죠? 자, 이제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는 항상 이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이 500탄 모음집을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보시면은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이 난 종목을 전부 다 500개를 제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했었던 그 수익 근거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개만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5탄을 또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금융 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금융 위기. 이제 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왔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 금융 위기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이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역으로 저를 만나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에서 2000% 이상 수익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자, 회원가입을 문의를 무작정 동영상 보시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20-2173-5680. 자, 모르시는 분은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다. 그럼 제가 귀찮아서 안 받아요. 왜? 상담하는 사람들만 무진장 많지,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뭐, 10명 전화 오면 1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절대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은 어떻게 하는가? 문자로 하십시오. 추천받고 싶다. 문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제가 전화 드립니다. 자,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에 지금 파워포인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수익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제가 왜 준비했는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금융위기가 이제 또 금융위기가 올 거를 미리 4년 전에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게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오니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언제 터졌냐?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 때그 이후로 터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5탄을 또 다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이상, 무조건 1000% 이상, 내가 1000% 얘기하면 1000% 올라갈 때까지 홀딩해라.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주식을 매수를 해서 대박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은 없는데 무료 추천받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을 열심히 포스트로 쓰시면서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사회환원금도 50% 지불을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월 6%, 자, 매달 18일날 6%의 배당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